안녕하세요, 코비가의 투피디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바로 통영입니다. 통영. 그러면 저희 통영 한번 같이 여행해 보실까요? 통영의 가장 첫 번째는 일출입니다. 일출. 그래서 여기 다라공원에 왔고요. 먼저 일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일출 아니면 일몰만 보러 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 지금 길을 따라서 올라오시면은 바다 중간에 정자가 있는데 여기 말고 저 전망대까지 꼭 걸어가셔야 돼요. 한 2분? 만 걸으면 바로 전망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둘러서 지금 동백이 딱 다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백꽃 필 때 오시면은 진짜 여기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일출이랑 일몰 때 오셔야지 의미가 있지. 여기는 뭐 한려수도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일출, 일몰입니다. 두 번째 통영 추천지는 바로 미래사입니다. 이 뒤에 보이세요 지금? 지금 완전 여기 지금 늦가을의 끝을 달리고 있는데 확실히 안 추워요. 그래서 이 늦가을의 끝을 확실히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사 자체는 크지 않은 절이었어요. 그래서 아담하고 조용해서 보기 좋았고요. 그런데 미래사도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오전쯤에 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여기를 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바로 편백나무숲 때문이에요. 여기 주변이 다 지금 편백나무로 확 둘러싸여 있거든요. 진짜 공기가 다릅니다. 진짜 좋고 여기도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편백나무 숲길이 많다니까 한번 가볼게요. 저기 미륵불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와, 혹시 나 여기 무슨 자연 다큐멘터리 나오는 것 같네요. 제가 왜 바다보다는 이런 곳을 살게 되냐면 사실 통영은 항구 도시라 바다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항구의 매력이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쁘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통영을 생각했을 때 약간 반전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려요. 지금 여기 뒤에 보이세요? 지금 한려수도가 완전히 잘 보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일출이랑 일몰을 많이 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추천해준 다라공원이랑 여기 미래사에서도 일출, 일몰 많이 본다고 하니까 일출 보고 편백나무 보고 미래사까지 보는 이렇게 한 곳에서 세 개를 해버릴 수 있는 코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그래도 다른 스팟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고 여기 지금 한려수도가 지금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마음이 뻥 뚫려요. 통영하면 충무김밥을 빼놓을 수 없죠. 많은 충무김밥 집이 있는데 제가 가는 곳은 여기입니다. 사실 저의 친가가 통영에 있어서 충무김밥을 한 20년 동안 이걸 이 집에서 먹었습니다. 충무김밥 맛있게 먹는 팁은 꼭 싸가서 라면이랑 함께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새집 식당은 통영에서 저희가 항상 먹던 해물탕 맛집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유명한 집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 국물이 진짜 칼칼한 게 해물탕으로 먹기에는 진짜 꿀맛이고 여기 숨겨진 맛집입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올라오는 기분. 아 진짜 서피라는 저도 처음 오는데 충무김밥 먹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길이 너무 예쁘네요.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통영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여기는 낮이어도 좋고 바,
밤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서피랑에 올라가니까 통영이 역시 한눈에 다 보여서 좋더라고요. 근데 아직 서피랑은 제가 봤을 때는 정비 중이었고, 그리고 동피랑보다는 카페나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어서 좀 더 정비가 되고 예쁜 가게들이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몰을 즐기러 이 이순신 공원에 왔습니다. 사실 통영에 일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많지만 이 이순신 공원에서도 일몰을 즐길 수 있다는 것, 통영에서 일몰과 일출 모두 다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굴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통영을 찾으실 것 같아요. 굴 먹고 저희 코비가 코스대로 한번 통영을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